안녕하십니까, 채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디를 왔느냐, 이제 친구 부동산에 왔어요. 오늘 계약하러 아파트일지 땅일지 무엇을 계약할까요?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뭐야? 저 이게 친구 부동산입니다. 뭐야 너? 아, 땅으로 한다 했잖아 내가. 너 어떻게 사게? 이게 오늘 뭔데, 이건 뭔데? 네, 제 친구인데요. 뭐 진짜 찍는 거야? 어, 지금 찍는 거야. 어이구,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어, 인사 한번 해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사실에서 제가 여기 예. 보면은 도농덕소 15억 건물매매 있잖아요, 스택동. 이거 좋은 땅인데 이거 아주. 그래서 지금 요거 아니면 요거를 계약할까 지금 하는데, 뭐가 더 낫냐 이 두 개 중에 하려면. 값어치를 따지면 오를 거 생각하면은 이걸 봐야지 이걸. 아, 이걸로 도농덕소로? 그지 그지. 얘는 얼마까지 올라가면? 지금 시세에서 발전하는 거 생각하면은 5년 내에 20억까지는 보지. 그러면은 내가 지금 통장에 한 500만 원 정도 있거든? 500? 어, 14억 9,500 대출 가능하냐? 14억 9,500? 무슨 새끼네 이거? 안녕하십니까, 재벌입니다. 사실 집 계약이나 땅 계약하러 온 게 아니고, 제가 원래 이거 운동 유튜버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다 저한테 차를 물어보더라고요. 제가 딜러도 아닌데.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고민을 물어본 거예요. 그랜저 신형을 살 것이냐, 옵션 빵빵하게 넣어서, 아니면은 A6 신형을 살 것이냐.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A6라고 할 테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. A6는 살짝 무리를 해야 되고. 얼마나 무리해야 돼? 한 1,500? 1,500? 나는 지금 부동산 하는 입장이잖아. 부동산 하는데 그런 데에 돈을 쏟아붓느냐. 아, 너 가치가 틀리구나. 그지, 투자 가치가 틀리는 거야. 아, 근데 네가 계약하러 갔을 때 아우디 싹 타고 이제 간지. 내릴 때 그 간지. 내리자마자 아, 계약해야겠다. 그래, 너는 외제차를 많이 타봐서 알잖아. 근데 나는 아직 그런 걸 모른단 말이야. 아니야, 나 사실은 그랜저를 나는 추천한다고 왔어. 돈 받기로 했냐? 아, nope. 그건 아니지. 그건 아니지. A6도 희승해봐야 돼. 그래서 친구가 오늘 저한테 이제 어떤 차를 고르면 좋을지 이제 물어봐서 그랜저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. 뭐 벌써 레즈길이자. 아직. 아, 그리고 얘가 유튜브를 꿈꾸고 있는데 아직 주제도 못 정했어요. 그래도 내가 미션 하나 줄게. 오케이. Okay. 웃겨봤지. 미친놈들. 웃겨봐. 아, 그런 건 아니지. 하지 말고. 야, 웃을 준비. 왜냐면. 아니, 잠깐. 와, 웃겨봐. 야, 지금 카메라 킨 지 10분도 안 됐어. 맞지? 나는 지금 카메라에 굉장히 어색한 상황인데. 너라면 뭐 할 수 있겠냐? 아, 있어. 너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봐. 맞지? 그렇지. 조금의 시간을. 딱 30초 기다릴게요. 아이씨. 알겠어. 자, 떠납시다. 아, 오케이. 파이팅 한번 하고. 야, 이런데 오바, 이런 텐션 하는 거 말한다. 아, 이렇게, 이렇게. 자연스러워. 이런 거 해야지. 지금 너 아직도 의식하고 있잖아, 카메라를. 아,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지. 아, 무시해. 무시하고 있어, 이렇게 하라고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시승 먼저 해보러 하자. 오케이. 아, 뭘 왜, 이렇게 굴 외치고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런 거 하지 마. 아까 그 탄 차가 어떤 거였어요? 색깔이? 옥스포드 블루? 옵션 표는 보이세요? 아, 있다. 근데 내가 막 보니까 무조건 캘리그래피네.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는 해. 처음에 얼마 넣을 건데? 처음에 한 3천. 3천? 몇 개월? 8개월? 뭐 3년 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러면 그 3천에 36개월 한번 뽑아주세요. 여러분, 견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건 취등록세 포함해서 3천에다가 36개월 하면은 월 할부금이 418,409원이 나오네. 초반에 많이 넣으니까 할만하네. 자, 이제 전시장으로 왔는데 흰색 어떠냐? 훨씬 예쁜 것 같아. 견적 받는 게 무슨 색이야? 블랙이랑 블루랑 섞인 건데. 저번에 흰색 탔으니까 훨씬 예쁘긴 한데 다른 색을 한번 타보고 싶은. 근데 실내는 이걸로 해야 돼. 이 색이 나, 그치? 이 색이 훨씬 예쁘긴 한데. 너도 일단 이 색으로 달라 그랬지? 이 색은 진짜 화려하다. 근데 화려하다. 탈까봐 이런 게 걱정이지. 근데 이거 진짜 좀만 하면 세타이다 이런데, 그치? 야, 이거 대박입니다. 이 색깔은 실물로 봐야 돼. 이거 화면에 표현을 할 수가 없겠어. 아까 우리가 시승했던 그 검은색보다 이거 보니까 또 갑자기 다른 차 같네. 훨씬 고급스럽다. 훨씬 고급지고 진짜 S클래스의 그런 느낌? 여기까지만. 하지만 요 H자를 보는 순간 이렇게 된다. 색상이랑 보니까 좋아 좋아. 여색이다, 그치? 견적된지 얼마 나왔지? 3천. 3천? 월 할부금 얼마? 41만 원. 나쁘지 않네? 나쁘진 않아. 41만 원에 기름값 하면 얼마 나올까? 한 달에 한 20은 쓰지 않을까? 20에서 30? 30 잡자. 71만 원에다가 자동차세가 2.5면 한 60만 얼마 나오겠다. 보험료? 아, 보험료. 너 쏘나타 보험료 얼마 나오는데? 보험료 한 500? 1년 나누면 거의 5만 원 돈이네? 한 80 얼마 자금돼 있네, 그치? 월 유지비 한 80 얼마 정도. 여러분, 3천 넣으면 월 유지비 대략 80이면 탑니다. 조금 넣으면 100 그냥 넘어가겠다. 그렇지. 자, 여기 옆에 준 PD가 그때 사고 싶었던 G70. 아, 이건 별로냐? 아, 뒷좌석이 너무 나이 드니까 이거 좀 별로지. 아니, 외관은 진짜 예뻐. 그랜저보다는 더 예뻐, 솔직히. 근데 좀 작은 느낌이. 뒷좌석 타볼래 이거? 아니. Nope.
갔나? 딱 봐도 작아. 진짜 당겨졌어. 아 이거 많이 당겨진 당겨진 거야 이게. 이거라고 상상하면 이거 아 여자가 타면 이렇게 탈 수 있다. 아 머리는 이거 또 하차부차한테 쫓긴다 머리. 나사. 이것도 길더라고. 실이 엄청 넓더라고. 그치? A6까지 타보고 이제 결정할 거 아니야. 그치. A6가 아마 치동용수 다만 7천 될 거야. 그거는 확실히 무리를 해야지. 네, 여러분 다음에는 아우디 A6를 또 시승하라고 가겠습니다. 왕기로 어떤 차를 사게 될지. 준 PD 출국이에 이어 신입 유튜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 왕기로 어떤 차를 살지 기대해 주세요. 다음에는 아우디 타러 갑니다. A6.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.